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눈빛을 보시면서 반갑게 눈 인사해 주세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농촌은 가을 추수가 한참입니다. 논과 밭의 농작물들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어느새 추수 때가 되었고 또 결실을 통해서 농부들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가 주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원을 받은 후 신앙생활 또한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금년 안에 저희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또 남은 시간 동안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시며 천국에 복된 산소망 허락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모시길래 그토록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붙들어주신 주님,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마지막 때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자비 베풀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기간 가운데서 또 돌봐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아침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벌써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심고 거두는 그런 삶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또 살아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무엇을 심고 금년 한 해를 보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육체를 위해서 투자했던 모든 시간들, 그 수고에 대한 열매들은 이 세상 창고에 쌓일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령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심었던 사람들은 틀림없이 영원한 천국 창고에 알곡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 앞에 남는 것일 겁니다. 남은 두 달, 정말로 잘 시간들을 선용해서 마무리를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차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도미시안 황제의 통치 말기인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터키 서남쪽에 있는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자 또전 시대에 나타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순절날 기독교가 로마 전역으로 급속도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존의 이방 종교들과 충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 초기에 로마가 이 종교에 대해서는 관대했었는데, AD 1세기에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황제 숭배 사상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과 탄압이 시작이 되었고, 그때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된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탄압이 너무나 심했고, 또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받는 그런 어려운 시기, 또 에베소 지역 자체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아주 세상적으로 혼탁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심각한 박해 가운데에서 고난당하고 또 배교에 대한 유혹을 받는 그 시기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또 고난을 잘 견딘 후에 주어질 영광과 상급에 대한 그러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정말로 용기와 소망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제일로 부유한 도시였죠. 동방의 산물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라오디게아를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종착한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고대 군동에서 성행했던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런 중심지이기도 했고, 황제 숭배 사상을 하는 그런 중심 역할을 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얼마나 컸던지 그 뜰에 5만 명이 모일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슴이 많이 달린 거대한 아데미 신상도 있었죠.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 자체가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핍박과 고난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정도 그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겨났죠. 그 이후에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수리아 안디옥과 더불어서 세계 3대 선교 중심지 역할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지극한 사랑으로 금촛대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 세 번째로는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 처방하시는 예수님, 세 소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에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거기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사자는 헬라어로 안겔로스란 뜻인데, 사신, 대사, 교회의 지도자, 일꾼, 감독,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0절에 보시면은, 내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인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에베소교회에 보낸 서신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일곱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또 그리고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손, 의로운 손, 권능의 손을 이야기할 때 오른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곧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할 때도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의 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세계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분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오른편은 의로운 편입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축복받은 그런 사람들은 오른편에. 그리고 왼편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단을 위하여 예비된 영령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인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른편은 의로운 편, 권능의 손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권능의 손길로
교회 일꾼들을 다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금촛대, 그 교회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면서 정성껏 돌보고 계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별을 붙잡고, 별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1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거기에 유리하는 별들, 그 별은 거짓 선자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일꾼을 유리하는 별, 떠돌이 별로, 말씀에 붙잡히지 않는 떠돌이 별로 묘사를 하고 있죠. 다니엘서 12장에도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간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별은 일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예수님을, 다른 교회를, 별은 성도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고린도전서의 영광에 대해서 쭉 설명한 말씀 가운데, 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 사자들, 일꾼들을 붙들고, 그리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십니다. 정성껏 돌보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붙잡고라고 했을 때그 단어 자체가 이렇게 책상을 붙잡다 그런 뜻이 아니고, 동전, 돈 같은 거 있죠. 동전을 붙들다. 장 중에 쥐고 있다. 손바닥 안에 딱 쥐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마치 사람들이 이 귀한 보물을, 귀한 반지 같은 보물을 손으로 다 붙들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얼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었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뭡니까?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도록 했고,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거하시게 된 겁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성소는 첫째 장막인데, 제사장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열심히 일을 했죠. 왼편에는 등대, 촛대가 있었습니다. 촛대는 금을 쳐서 만드는데, 줄기에 세 가지가 이렇게, 줄기에 세 가지가 뻗어나와 있고, 그세 가지 끝에는 등잔이 있어요, 잔. 불이 이렇게 피어올 수 있도록, 탈수 있도록 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 진설병이 있었죠. 그 촛대, 등대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의 모형이고,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 떡상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는 늘이 촛불이 타고 있었죠.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그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촛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계속 부어주고, 혹이나 불똥이 생기면 그걸 다 제거하고, 지극정성으로 돌보면서 그 성소를 아주 밝게 한 겁니다. 이것이 마치 제사장이
성소에서 촛대를 돌보면서 빛을 밝게 비추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계속 공급해서 우리를 깨끗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피로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행할 길을 밝히 밝혀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늘 인도해 주고 계시는 그 모습을 제사장이 성소에서 촛불 사이에 다니시면서 잘 직접 돌보는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일꾼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돌보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또 성도 개개인들을 돌보시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깨끗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더욱더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요, 에베소서 5장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물은 우리 육신을 깨끗게 씻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하죠. 그러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물로 육신을 깨끗게 씻어 정결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 등불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역할을 하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들이 아이를 물을 따뜻하게 데펴서 아침 저녁으로 목욕을 시키죠. 그 아이에게 무슨 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씻으면서 무럭무럭 아이가 자라는 것을 틀림없이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더러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씻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기름을 통해서 촛대의 불이 계속 밝혀지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빛이 밝게 빛나도록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돌보고 계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2절. 2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알고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어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알고라는 단어는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관적으로 다 아시는 그런 알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이죠. 스가랴서 12장에 보시면은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눈에 보이는 하늘을 펴시고 땅 위에 틀을 세우시고 눈에 보이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는 사람 속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짓고 마음도 짓고 생각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세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다 세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금 촛대를 정성껏 돌보고 그 촛대 사이를 다니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몸된 교회 가운데 눈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눈을 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귀한 보물일수록 마음에 둡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에 마음이 있고 눈길을 둡니다. 어떤 사람은 골통품에, 어떤 사람은 골프채에, 어떤 사람은 낚시 도구에 관심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주부들은 백화점에 가면은 좋은 옷과 핸드백에도 마음을 두지만 그릇에 아주 욕심이 많더라고요. 네, 좋은 그릇. 또 어떤 분들은 자동차에 마음을 두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2년, 3년만 되면 새 차를 바꾸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TV를 잠깐 봤는데 유명한 개그맨입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아내와 같이 여행을 나서서 어떤 이제 휴게소 같아요. 근데 이 안에 된 분은 장롱 매너죠. 장롱 매너. 운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차가 별로 없으니까 넓은 주차장에서 아내에게 이 주차하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아내가 오랜만에 하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뒤로 이렇게 서서히 물러서 주차한 것이 아니라 푹 해가지고 턱 있잖아 턱 턱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문을 덩더니 아니 막 끌어내는 거예요. 차 다 망가진다고 보니까 차가 포르쉐 포르쉐 아내를 끌어내더니 막 앞을 보고 뒤를 보고 혹시 이렇게 흠집 갔는가요? 야 그거 보고 부인보다도 차가 저 사람에게는 보물이구나.
아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더 중요해, 차가 더 중요해. 한바탕 싸우더라고요. 아무튼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죠? 주님의 온통 마음은 우리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 있고 구역에 있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의 가정에 있고 우리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다 칭찬하시면서 아셨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을 아주 강요받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2차 전도여행 때 잠깐 들렸고, 그리고 AD 54년경 3차 전도여행 때 회당에서 3개월 동안을 강론을 하고,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약 2년 동안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 도시에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갓 구원은 받았지만 그 환경과 분위기 자체가 그런 도시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눈물로 간구하고 강론했죠. 그 결과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가져와서 불로 태웠죠. 그런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자기들이 어찌 보면은 마술을 해서 생활수단으로 삼았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 불로 태우는 겁니다. 하루 일당 10만 원 잡으면 은한 개가 사람 하루 품삯은 되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50억 돼, 50억. 50억의 가치가 있는 그 책들을 가져와서 다 불로 태운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에베소 교회 가운데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낌새를 조금 이렇게 챈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8절입니다.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좋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밖으로는 이제 흉악한 이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안으로는 너희 가운데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좋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에베소 교회에 그런 악한 사람들이 들어올 것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이제 에베소 교회 내에서도 자기를 좋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 있게 하시리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눈물로 그들에게 훈계했지 않습니까?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2장에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은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자들과는 달리 거짓 교리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우상 숭배, 또 음행, 토색,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제 악한 자들의 그 도덕적이지 못하고 그런 악한 행동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냈던 겁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 그리고 거짓 선생들로부터 잘못된 가르침도 분별해서 그들을 내가 쫓았던 거죠.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냐함을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이 잠깐 있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됐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사단은 거짓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잖아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핍박과 고난들,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주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에 안디옥 출신의 니골라 집사를 의미한 것 같습니다. 니골라는 니콜라우스란 뜻인데 백성을 이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낸 말씀인데 14절에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빌함이란 뜻인데 이 백성을 삼킴 그 뜻입니다. 니골라란 뜻 자체는 백성을 이김, 그리고 발람은 백성을 삼킴,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가르침 자체가 발람의 가르침과 유사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이렇게 조장했던 그런 가르침을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천국에 가게 됐으니 내가 적당하게 무슨 죄를 좀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다 용서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떤 죄를 좀 지어도 그죄 때문은 지옥에 안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죄를 짓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율법이 폐해졌지 않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한 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100% 다 지켜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죠. 그렇지만 율법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에 잘못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이 교회는 자식을 잘 낳긴 하는데 키우지를 못한대요. 그러면서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다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속닥속닥속닥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십일조를 강조한지 모르겠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야 되지. 은혜 시대니까. 왜꼭 주일날 교회에 가야 돼? 왜꼭 수요일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돼? 아무 때나 말씀을 들으면 되고 집에서 들으면 되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올바르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사람 생겼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모이기를 힘쓰라. 경건해지기를 연습하라.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러죠?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더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과 도덕과 그 윤리 같은 것을 다 무시하거나 또 일부 영지주의자.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몸이 죄를 짓는 것이지 내 영이 죄를 짓는 거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악하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영적인 부분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금욕주의자입니다. 금욕주의자. 또 반대로 육체는 물질로 이렇기 때문에 악한 거다. 그러니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내가 죄짓는 것이 아니라 육체 몸이 짓는 거 죄짓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방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혹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 얻었잖아요. 그러죠? 이 자유를 가지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내 멋대로 방종하면서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세상 죄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그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 자유로 육체의 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정통을 고수하고 교리를 고수했지만 그러다 보니 형식만 남은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이 교리에 치우치고 하다 보면은 사랑이 사라진 경우도 있어요.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전 이야기인데 한 자매님이 조장을 하고 있는데 조장. 근데 제가 외국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이제 다시 이제 교구를 맡았죠. 그런데 조장 되신 분인데 갑자기 구원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자매님이 구원간증하는데 작년 12월에 구원을 받았대 본인이. 근데 그 자매님은 훨씬 이전에 뭐 이렇게 구원을 받으신 자매님인데 그때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물어봤죠. 자매님, 그동안은 뭐고 작년에 구원받다 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 작년에 말씀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이 빵 뚫렸대.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확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매님도 구원점검해봐, 구원점검해봐 하는 겁니다. 아, 누구도 아닌 것 같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겠습니까? 막 나뉘겠습니까? 서로 이상한 눈초리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구원이 뭐가 구원입니까? 그랬더니 죄 용서가 구원이죠. 그러면은 그죄 용서를 영원한 속죄를 작년 가을에 깨달았습니까? 언제 깨달았습니까? 그랬더니요. 그것이 옛날에 깨달았대. 그럼 작년에 깨달은 것은 뭡니까? 그랬더니 사랑을 깨달았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첫사랑이 있잖아요. 구원받을 때. 사랑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옛날에 죄 용서 받았는데 작년에 죄 용서를 또 받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은 계속해서 어떤 분이 상담을 붙인 거예요. 한달 동안. 막 죄 가지고 죄이잖아, 죄. 막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한달 동안. 그런 잘못된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가짜였죠. 거짓말이죠. 그렇게 강요를 해가지고 누가 누구한테 상담이 있는데 누구한테 가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잘못되게 이 교리를 퍼뜨리는 거예요. 구원은 한번 받는 거잖아요. 그러죠? 죄의 용서함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점점점 더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깨달아지고 너무나 감사가 되고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점점점 깨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교회가 아주 싸늘해집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정통을 고수하고 그 교리에 집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을 잘 이렇게 배척하고 물리치고 악한 사람 다 쫓아내고 했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에베소 교회 잘한 것도 다 하시고 칭찬하셨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칭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칭찬도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잖아요. 왜? 더 올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무엇이 잘못된 것을 아시고 정말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식어졌던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입니다.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략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정말로 그들도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들으면서 정말로 이 죄가 있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도 말씀을 듣다가 이제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우리 영적인 신분을 알았을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 모든 죄를 다 용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은 내가 나머지 생애를 참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갖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구원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갈 때만 다르고 나올 때만이 다릅니다. 사람이 그렇게 간사한 것 같아요. 옛날에 봉이 김선달 혹시 이야기 들어보신가 모르겠습니다. 봉이 김선달이 한양을 갔는데 아침 새벽에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한양에 가서 보니 화장실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집저집 기웃거리다가 어떤 대감마님 댁에 이렇게 문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마당쇠가 이렇게 빗자루 쓸고 있는 거예요. 마당을. 그래서 그 마당쇠에게 하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배가 아파서 화장실 좀 가야 되니까 좀 갔다 오면 어떻겠느냐. 우리 마님께서 기침할 때가 되어서 반드시 화장실 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봉 김선달이 그럼 내가 한양을 줄 테니 좀볼좀 보게 해달라고. 얼른 갔다 나오라고. 들어갔죠, 한양 주고. 봉 김선달이 생각해 보니까 한양이 너무 아깝잖아요. 벌다 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속에서. 근데 임금, 대감마님 일어나가지고 기침을 하셨고. 큰일 났잖아요, 이제. 문을 두드려 안 나옵니다. 빨리 나오라게도. 그러면 한양 다시 돌릴 때가 나오라고. 다시 돌릴 때가 나오라고. 안 나오는 거예요. 한양 더 달라고. 똥 누고 돈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사람이 화장실 갈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자꾸 망가가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구원받을 때 세상이 달리 보이잖아요.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잃어버린 거죠.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로마서 5장에도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가 됐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복된 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을 망각하는 거죠. 처음 구원받았을 때 형제 자매님들이 마치 천사처럼 보인 겁니다. 그렇죠? 몽골 선교를 갔는데 참 멀리에 초원에 그 양떼들이 이렇게 한가로이 풀 뜯고 있더라고요. 한 폭의 그림 같아요. 야, 나 저쪽에 가서 같이 사진 한장 찍고 싶다. 너무 멀어요. 못 갔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양떼가 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차를 멈춰서 양떼 틈에 들어가서 사진 찍으려고 들어갔는데 제가 놀랬다니까요. 너무 더러워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똥이 막 묻었어요. 그 멀리 보실 때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다 똥이 이렇게 묻었더라. 구원받은 성도들도 갓 구원받으면 내 마음이 넓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천사처럼 보이는데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은 이제 다 형제자매들 약점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왜 그럴까요? 형제자매님들은 구원받을 때나 한달 뒤나 1년 뒤나 똑같아요. 내가 마음이 좁아진 거죠. 점점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먼 거리에서도 교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했잖아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형제자매 심방할 때도 너무나 좋았지 않습니까? 심방 가서 같이 교제 나눈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자존감이 세워졌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나도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다짐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과 염려가 사라졌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라. 지족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은 점점점 희미해지고 내 육신의 눈이 밝아서 또 세상을 향해서 욕심을 부리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싹틀 수도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또 거짓된 것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고 믿음을 지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랑이 식어졌던 겁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그 가운데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젖어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죠. 반면에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무할례자였고 율법도 없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사이에는 일곱 개의 장벽이 있었어요. 일곱 개 장벽. 그 장벽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유대인도 구원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고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아서 성도가 되었고 또, 그 당시에는 노예, 종이죠, 종. 종이 구원받아서 또 성도가 되고, 또, 주인이, 상전이 구원을 받아서 또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여러 신분이 이렇게, 신분과 성도들이 함께 있었겠죠.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잘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해야 될 일들,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지켜야 될 것들, 종과 상전이 지켜야 될 것을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 갈등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피로써 하나가 되었고, 이제 가까워졌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한 가족이 된 겁니다. 한 가족.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에 지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의 신부를 샀잖아요.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피값을 지불하고 사셨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자 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죠? 그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있는 겁니다.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에베소서 5장 22절.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도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주례 선생님이 물어보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떠한 경우에도 남편을 사랑하겠느냐? 아내를 사랑하겠느냐? 물어보면 네 하고 대답합니까? 합니까? 하잖아요. 대답 안 하면 결혼이 안 되니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결혼했는데 조금 시간 지나다 보면은 사랑은 온데간데없이 뭐만 남습니까? 의무감만 남는 거예요. 의무감만. 생일 선물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이 꽃다발을 사서 꽃다발. 생일 때마다 꽃다발을 사와요. 아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반반 같아요. 반반. 꽃다발 사오면 당연히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꽃다발 며칠 되면 시들어버리는데 그 꽃바구니 처리하는데도 귀찮고 죽겠고 현금 줘, 현금. 또 현금 갖다 주면은 여자의 마음을 그렇게도 또 모르냐고. 내가 그렇게 싸우는 과정을 봤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현금 좋아하신 분도 계시고 또 돈은 놔두고라도 꽃다발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도 계시고.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현금이든지 꽃다발이든지 간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온데간데없고 뭐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형식만. 그래서 반찬 타령, 옷 타령, 돈 타령, 타령 하면서 사랑은 온데간데없이 의무만 남아있는 겁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정말로 주님의 사랑은 온데간데없이 주님의 사랑에 빠진 가운데서도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하고 다할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혹여나 그렇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까? 늘 기도하고 주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자, 아내가 꽃보다는 현찰 좋아해요. 그러면은 다른 선물 간단하게 하고 현금 좀 줬겠죠? 그러죠? 아내가 돈보다는 꽃을 좋아해요. 그러면은 용돈 조금 현금 좀 담고 이렇게 꽃 하면 좋겠죠?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야 거기에 맞게끔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버리는 겁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것이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거죠. 군것질을 많이 하면 단맛이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 것으로 채우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교제에서 멀어진 것이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겁니다. 희생을 싫어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식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살아왔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어떤 환경적인 그런 요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혹여나 식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그러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남편이 사랑이 식은 것 아내가 금방 알죠. 그러죠? 어? 아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 금방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식은 밥 주거든요. 그럼 금방 알아. 그런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아시고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어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정말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먼저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을까? 만왕여왕 주께서 왜 고초를 당했습니까?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처음 볼때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았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분바가 됐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찌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이 미끄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희생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왔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내가 무슨 이유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졌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나의 삶과 코로나 이후의 나의 삶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어디서 미끄러졌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해 왔습니다. 초창기에는 너무나 곤맞고 좋아서 봉고차가 없어도 말씀을 사모해서 교제 열심히 참석을 했습니다. 아이 하나 없고 하나 이렇게 손잡고 열심히 교제 참석했잖아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봉사할 때도 아이 들쳐 업고 봉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감사가 있었고, 또 그에 참석하고자 하는 갈망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주일 오후에 남아서 함께 열심히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하고, 고용 모임 때 형제자매를 대접하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교제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정말로 침체 길을 접어들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전략하고 아껴쓰고,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물질로도 희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정말로 감사할 일은 저희 시흥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형제 자매님들의 물질에 대한 헌신이 있잖아요. 줄어들었을까요? 늘어났을까요? 네, 늘어났다고 말씀하신 분은 믿음으로 말씀하신 거고, 그렇죠? 근데 많이 늘어났어요. 네. 아,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에 못 나오시고 또 함께 말씀을 듣는데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로 물질적으로 있잖아요. 희생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금년에만 저희가 2억 2천만 원 갚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한 6, 7천만 원 갚을 돈이 또 남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비록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누기는 쉽지 않더라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가지고 있구나.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우리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은 사랑이 더욱더 냉랭하게 식어질 수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덫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요구하시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형제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부터 해서 요시야 왕그 이전까지 유월절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를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함으로 많은 고난들과 핍박과 또는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이 이제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고 성전 정화 사업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을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열왕기하 23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 21절입니다. 21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이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또 선한 왕입니다. 8살에 이렇게 왕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힘이 없었습니다. 그가 16세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26세 때, 즉 요시아 왕 18년에 힘이 좀 생겼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성전을 복구하고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이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어서 그 율법 말씀대로 살도록 각성시킨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죠.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죽는 재앙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지키라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때로 돌아가서 우리의 구원의 날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왕 되신 주님께서도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먼저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유월절은 예수님의 희생이고 바로 이어진 것이 바로 무교절, 무교절. 무교절은 누룩을 없이 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지경 내에 이 누룩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먼저는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무교절 가운데 누룩을 제거를 해요. 제거.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마음속에 기념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그 누룩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누룩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 있었고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었죠. 사두개인의 누룩은 이 땅에서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사두개인은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현실주의자죠. 하나님을 섬기는 주된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알은 이 풍요를 의미하는 황금만능의 신입니다. 아스다롯은 즐거움을 상징하는 쾌락의 신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 이 믹싱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남은 인생 정말로 재밌게 살아보자. 그런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욜로족 잘 아시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겨눌 필요가 뭐가 있냐? 집살 필요가 뭐가 있어? 좋은 차 사고, 그때그때 벌어서 재미있게 여행 다니면서 즐기다가 가는 게 인생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결혼도 잘안 합니다. 2020년에 보니까 이 욜로족이 29.6%래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형식적인 그 믿음 생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마음은 먼. 그 형식적인 그런 삶을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내세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양심에 따라 살 필요도 없다.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마음대로 눈에 보인 대로 살고자 하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전부 다이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있으면 퍼져요. 귤을 한 박스 샀는데 거기에 하나가 썩었어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던가요? 그 썩은 귤에서 곰팡이가 생기면서 옆에까지 계속 퍼지잖아요. 안 그런가요? 빨리 이렇게 골라내야 되죠. 교회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이 묵은 누룩뿐만 아니라 악독하고 계약한 누룩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퍼지는 거예요. 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골라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 새로운 누룩이 또 생겼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시대 코로나 누룩이에요. 코로나 누룩.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죠. 그런데 자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합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 부부간에도 서로 떨어져 살면 마음이 멀어지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마스크를 써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지. 자주 만나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점점점 마음이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핑계가 점점 늘어나요. 핑계가. 이 코로나가 내 마음의 골리앗이자 여리고성이 될 수도 있어요. 핑계가 점점 늘어나는데 잠언 26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맨 처음에는 회사에서도 교회 못 가겠잖아요. 그러죠? 교회 가서 혹이나 걸리면 회사 문 닫아야 되니까 가게 되면은 잘릴 줄 알아고. 그렇게 아주 이렇게 압박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또 시간이 점점 지났습니다. 왠지 교회는 가기 싫으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백화점 다니고 시장 다니고 할 일은 다 해요. 교회 가면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간대. 핑계가 늘어났어요. 개인적으로는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다 하면서. 아마 대안교회도 그럴 것 같은데 저희 교회에도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은 옆에 탄 사람들 엘리베이터에서 자꾸 눈치를 내요, 이렇게. 눈치를 주고. 얼마나 힘듭니까? 식당에서 기침만 해도 다 째려보잖아요. 감시 눈초리로. 불신을 가져옵니다, 불신. 가정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아요. 의무감으로 말씀을 듣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나, 가정에서 들으나, 우리 주님은 두루 일곱 금떡들 사이에 다니시면서 다 돌보고 계시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형제자매들이 안 보이면 좀 마음이 느슨해져가지고 회의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여기 갔다가 또 왔다가 이렇게 집중하지는 못해요. 또 TV로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집중이 되잖아요? 조그마한 핸드폰을 듣고 있으면은 집중이 안 됩니다. 말씀이 안 심겨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달래대 백부장 고넬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온 집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보시고 사자를 보냈습니다. 요파에 살고 있는 피장의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자기 일가 친척 다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칭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있나이다.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보내는 서신 가운데 짧은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9만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관한 인내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서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서 아주 모범이 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믿음이 성장되어 가는 겁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또 어떤 분들은 딱 화면 꺼놓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아, 개항교회는 안 그러신가 보구나. 화면을 딱 꺼놓고 들어와서 참석을 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면 안 되죠. 주님께서 계시는데 화면 꺼놓고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까? 또 집에서 말씀 듣다 보니 주일 암송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점점점 마음이 식어집니다. 코로나 시대에 배달 음식이 잘 팔리잖아요. 배달 음식은 너무 많이 먹어서 운동은 부족하고 살만 찌는 건 살만 찌. 코로나 우울증이 생기고 저희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육신적으로 살이 찝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그만큼 쇠약이 되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도 영적으로 비계가 끼면 되겠습니까? 민감하지 못하잖아요. 둔하잖아요.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 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주님을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점점 둔해지니까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세상 것이 크게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전도하는 것도 주저하게 됩니다. 경영학 이론에 매슬로우 욕구란 게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달리면 서고 싶고 달리면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사람은 이 부지런한 쪽으로 열심을 낸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점 편한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코로나 시기가 약 20개월 가까이 왔지 않습니까? 이 11월 1일부터는 2차 접종 끝나면은 숫자에 관계없이 다 모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교회당 2차 접종 끝나고 14일 지나신 분들은 다 참석할 수 있어요. 숫자 제한 없으니까. 그래서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예전처럼 코로나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힘을 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남은 두달 예전처럼 다시 복귀돼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길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며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진정 감사합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전처럼 신앙이 회복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금년 한 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잘 선용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참으로 주님의 마음에 만족이 될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며 이루어진 영혼들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